고마워. 자, 오늘은 혼자서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는 날인데, 제가 어제 식사를 하다가 발을 좀 덕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오늘 조금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혼자서 하러 떠나는 날입니다. 빨래스. 아이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체지 아빠가 떨게. 혼자 여행 가는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혼자 촬영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카메라에 그동안 비춰지던 제 모습이 아닌 좀 원래 정재열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해요. 빨리빨리빨리 티켓 끊었고 몇 시? 2분 남았다. 이제 겨우 안 늦고 버스 타가지고 지금 이제 증평으로 갑니다. 증평 저수지에 조용히 혼자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혼자 이런 시간을 꼭 사실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촬영이다 보다 이렇게 일이 바빠가지고 이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면서 좀 조용히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낚시터에 가기 전에 마트 같은 데 들러서 먹을 걸 좀 사야 되는데 어우 시원해. 와, 안 되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블랙 술 조금만. 나 원래 진짜 술을 안 먹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혼자예요? 네. 왜 혼자? 아, 다리도 이러신데. 에? 힘들게. 혼자 여행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요? 우와. 그 낚싯대랑 제가 이런 용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낚시는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세요? 네. 밤에 낚시하시려면 캐밀라이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횟수고요. 어, 나 준비하셨나요? 네. 아니, 맞지, 22가 되는데. 내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쪽에 가스레인지나 밸브만 열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상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요. 이쪽에 쓰레기봉투, 휴지, 핸드폰 충전기 있으니까 살짝 물수거 부탁드리겠고요. 변기하고 소변기가 있는데 변기는 거품식이에요. 그리고 낚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렁이가 죽어있으면 어떡해요? 어우. 어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이렇게 작게 해줘, 왜? 아, 너무 무서운데? 이게 뭐가 무서워요, 이게. 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약간 편차가 좀 생겨서 그래요. 막 올라가자. 잡아. 네? 온 거라고요? 헐. 땡기면 돼요, 그냥?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얘는 베스 새끼. 베스 새끼요? 네. 그래서 얘 등지름 날카로우니까 얘를 이렇게 잡으라고. 등지름 눕힌 다음에. 네. 제가 한 발 잡아드렸으니까 이제는 고기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네요, 일단. 그죠? 그죠? 최소한 고기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네요, 그죠? 네네. 네,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지렁이 으그 어 씨. 아, 나 낚시 천재 아니야? 아, 이제 낚시 좀 쉬고 밥도 먹고 해야겠다. 아, 힘들어. 보시면 물고기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잡았어요.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이에요. 비단방에 가면 있다는데. 지금 회사한테 회사에 밀린 업무가 좀 있어가지고 연락을 좀 할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밤낚시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밤낚시? 새벽 낚시? 자, 일어나서 쉬 한번 하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아나 못하겠다. 아 잠깐만. 아 저 밖에 못 나가 쉬도 못하겠는데요? 공포에 있는 거라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왔고 지금 좀만 더 자다가 해가 좀 뜨면 나가서 좀 낚시를 좀 마저 하고 아침을 좀 먹겠습니다. 일출 시간이 5시 13분에 해가 뜬다 하니까 딱 한 시간만 기다렸다가 와 씨 죽었다. 8시야 아 그냥 잠방 때렸네. 아 됐다. 10시야 심지어 비와.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라면이나 아침에.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젓가락 있나? 응? 와 씨 이거 젓가락이 없네? 아니 이게 젓가락이 없잖아.
콩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안 비벼져. 커피를 좀 떼고. 이렇게 안 잡아서. 맛있는데 이제 나갈 때가 다 돼가지고 정리하고 나갈게요. 모처럼 혼자 여행 왔는데 한 게 여기 전만장고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1박을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서 잘 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친구랑 울산으로 와 있어요. 울산. 쪽지로 울산으로 거기가 바꿔가지고 왔어. 야, 이거는 좀 들어. 밥 먹었냐? 아,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야, 나 씻지를 못했어. 아, 냄새 존나 나. 진짜로? 뿌렁내 나, 뿌렁내. 아, 너 내 옆자리 예약한 거 아니야? 옆자리야. 아, 좋겠어. 어떤 거인 줄 알았어? 야, 그래도 와도 고맙다. 날짜 선정 센스가 없다, 근데. 진짜 저랑 성격이 반대인 친구예요, 지금. 되게 즉흥적인데, 지금 되게 계획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울산을 갈 건데. 울산 여행 계획을 이제부터 J인 제 친구가 짜고 P인 저는 이제 즉흥적으로. 그게? 너 옛날에 극장오빠 피디도 했었잖아. 그치. 나 때가 제일 잘 나갔지. 주소 좀 찍을게요. 제가 거의 가서 횟집이 걸어가서 어, 여기야? 어. 이 세진이가 1시간 반 동안 찾은 횟집입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 마. 나도 잘 몰라, 이런 거. 야, 카메라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랑 실제 내 성격이랑 다르냐? 다르지. 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텐션 높지 않잖아, 원래. 맨날 무기력하잖아. 아니, 소주도 하나 주세요. 예.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자석들 앞에? 얼음. 아, 뭔가 근데 약간 로컬 마트 느낌 나는데 벌써? 그쵸, 그쵸. 나 그래서 내가 약간 괜찮다. 히라시. 오랑치. 야, 울산까지 올 보람이 있네. 좀 다른데? 그니까. 나 원래 그 고민 같은 것도 잘 해. 얘기 안 할 스타일이야, 절대. 얘기해서 해결될 게 없는데 뭐하러 얘기할까, 이럴 스타일 말이야. 그리고 내가 힘든 얘기 해봤다 상대방 걱정만 시키고 나 혼자 약간 끌어안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오늘 또 이렇게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니까 고민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고민이 좀 있거든. 큰 고민? 큰 고민? 뭐냐면 주식으로 한번 크게 말아먹었잖아.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막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말아먹고 이러니까 좀 삶이 무력해진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인생은.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냥 하루 오늘 이거 빨리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넘기지? 오늘 빨리 그냥 집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이 생각만 했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왜냐면 미래가 막막하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기가 두려운 거야. 근데 진짜 저희가 옛날에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만나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엄청 했어, 너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돈이라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아 빨리 빚갚아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게 있을 텐데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아 지금 사실. 그냥 근데 이제 그거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이라는 그치 그래서 놔버릴 수 없는 거야 다 목표 없어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목표 없이? 너를 위암답시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난 너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나는 억대 정도의 빚이 있으면 다 놔버렸을 것 같아. 진짜 막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면은 한 번도 손을 대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 난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서 민감해서 주변에 귀 들어온 것도 민감하고 딸딸이 반주하니까 좋네. 빨리 안 바뀌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로 가기 전에 해변 그 울산까지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지 안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좋은데? 바다 냄새 쩌는데? 맞아 바다 냄새 쩐다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래도 뭔가 저를 찾았다기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좀 촬영 걱정 안 하고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떠나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제 위치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일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어색.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